나의 후배가 생겼잖아. 유진이랑 만난 적도 있고. 편하게 생각해. 언니를. 야, 요새 뭐가 힘드냐. 설마. 아, 해버렸다. 어떡해. 라떼를 꺼내 언니 입에서? 꼰대 같은 건가? 숨 막히게 해서 미안해. 아, 그것도 숨 막힌다. 국채영 씨랑 연락처 교환한 거 생각해. 다른 건 없지만. 오늘의 게스트. 맞추지 않았어요. 짜지 않았어요. 자석 양극이 서로 끌리듯이 Weird program is always pop-up guest like INFP guest 준영님이 2인데 2 나온 편이 조회수가 제일 적어. What we gonna do today is 동백 꽃 삼겹살. 이야, 야무지게 말렸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 낮장 삼겹살 처음 봐. 아,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삼겹살 맛 당근! 오늘 그냥 채영님 밥 든든하게 먹여서 나 진짜 거짓말 치고 역대급을 먹고 싶어. 언니 언니! 아 언니 기다려봐! 아 언니 뭐 그래! 언니 그래! 빨리 가자! 언니 언니! 아무 말 필요 없어. 들어와. 빨리. 귀여워! 언니 언니 빨리! 언니 빨리! 아 잠시만요. We ain't got no 언니 불은 왜 꺼? 언니 불은 왜 꺼? 언니 언니 빨리 들어 빨리. 앉아 앉아 언니. 언니 와. 앉아 앉아. 언니 위한 거고. 뭐야 이거? 눈물이에요. 아 뭐 또 이런 거. 어떡해. 알콜물이 내가 또. 그래서 왔잖아요. 아 언니 고마워. 아니 언니 앉아봐 일단. 앉아보고. 뭐야? 언니 밥에다 쌈장에다 그 뭐 말아서 먹는 거 좋아한다며. 맞아요. 언니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얼마나 안 먹었어요? 첫 끼. 그러면 언니 오늘 제대로 걸렸어. 기다려. 언니를 위한 거 이만큼 더 남아있거든 고기가. 계속 먹어. 언니 오늘 폭발. 대박. 언니 오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안 먹고 빼고 막 이러면 안 돼. 오늘 언니 아주 제대로 걸렸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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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난 언니가 단독 예능을 나온 걸 못 봤어. 처음! 이게 처음! 아니 왜? 나는 아니 언니 잠깐만. 그리고 언니 약간 그런 멤버잖아. 멤버들 중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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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멤버는 아닌데? 그냥 뒤에서 야 이런 멤버잖아. 그래서 뭐야 지독하게 엮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난 티저 때부터 이거 뭐 아! 우리 이거 나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점점 회차를 보는데 다 혼자 나오셔서 혼자 같이 얘기하고.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로? 와! 나 진짜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이거를 혼자 다 하나. 그래서 아, 나 혼자 나간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하긴 했어. 왜? 아니 왜? 내가 막 예능을 한 번도 혼자 나가본 적도 없고.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가 내가 보니까 말하는 방식이 약간 고무줄 테이프 방식이네. 내가 말을 길는 분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느려. 아! 나 이렇게 눈 느리게 깜빡이고. 페로몬을 뿌리는 거야. 듣자 하니 언니가 고민이 있다면서. 너무 다 괜찮다고 하는 거.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언니가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진짜 괜찮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스타일이야? 사람들이 안 믿어줘. 왜 그럴까? 언니가 약간 기복이 없는 스타일. 그 뭔가 빼어나게 미친 듯이 즐겁다. 미친 듯이 슬프다. 눈물 쐬까 올리고 싶다. 이런 기복이 없는 사람이야 언니는? 그게 사람 약간 내 장점이자 단점이야. 아 나 알았어 언니. 약간 사고 많이 치는 타입이지. 어떻게 알았지? 필사는 대로 해가지고. 근데 맞아. 언니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마이웨이 개직진. 맞아. 언니가 해본 제일 큰 일탈이 뭐야? 아 내가 한번 쇼컷을 한 적이 있어. 우리가 데뷔 초반이었어서 머리 스타일 같은 거를 컨펌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그냥 말 없이 자른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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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영화를 봤는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와우 끝까지지! 그래서 이건 해야겠다. 아, 그리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참아. 언니 그때 아니야? 라이키와 시그널 라이키 맞아. 아니야? 맞아. 트와이스 막 미친 듯이 할 것 같아. 맞아. 언니 그럼 언니 혼날만도 해. 잘 넘어갔지. 별로 안 혼났네. 왜 안 혼났는지 알아? 잘 어울렸어. 언니 또 미술도 기깔지게 한담서이. 아니 언니 그 트와이스 로고도 언니가 맞아. 참여한 거라며.
나는 그거 보고 이 사람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맞아, 생각했어. 맞아 여기 안에서 막 난리 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 차린 건 없지만 로고 어? 좋아. 그려줘요 언니가. 우와 무슨 색깔 좋아해? 잘 보면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어? 예전에 그 앞머리 예스. 그거 완전 나 보고 진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예스. 했는데 지금도? 아 지금 무지개긴 해요. 아 지금도 얼추 무지개예요. 얼추 뭐지? 나 그만 추해지면 안 돼. 무지개가 있어. 어. 가자구 손채영. 아, 잘 그리고 싶은데 바깥 해야지. 좀 크게 그리는 게 좋겠죠? 어 언니 마음대로. 세상에게 억압받지 마. JYP에게 기눌리지 마. 아 별론 거 같아. 아 언니 고즈넉한데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거 너야. 아 나야? 아 나구나. 귀여워. 언니 근데 오히려 이런 고즈넉한 바이브가 좋긴 하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됐고 엄청 활동 주기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나 컨셉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10년차 입장에서 있지 보면 어때? 나 데뷔했을 때 원더걸스 언니들이 이제 Why So Lonely 하고 해체를 했어. 그래서 우리 위로 이제 미세이 언니들도 없었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라든지 내가 힘들면 그게 주변에 없었어. 나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요했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나의 후배가 생겼잖아. 있지 친구들이 어떻게 후배가 먼저 선배한테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 동병상련 바이브로다가 그래서 한번 류진이랑 만난 적도 있고 편하게 생각해? 언니를? 아 편하진 않겠지. 근데 언니 그냥 밥을 먹여주고 싶은 거야? 어 먹여주고 싶고 막 얘기를 나한테 아 이게 너무 아 꼰대 같은 건가? 밥 먹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냥 요새 뭐가 힘드냐. 어 그럼 뭐라 그래? 힘들지 뭐 어떡해! 어떡해! 라떼! 자성 차려봐! 라떼를 꺼내, 언니, 입에서? 어.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그게. 아, 해버렸다, 어떡해. 아, 어떡해. 이미 언니 전화번호에 이름 다르게 저장될 수 있어. 어떡해. 박진영2 이렇게 저장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언니. 근데 난 선배가 없었잖아. 그니까 뭔가 내가 그 얘기도 했지? 어. 2PM 선배님들이나 미세이 선배님들이 언니한테.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때? 숨 막히지. 언니가 근데 지금 되게 나 감동적인 게 성찰 중이에요 언니? 지금 와서 여기서 고해성사해. 그래, 이름 불러도 돼. 그래도 언니가 숨 막히게 해서 미안해. 그것도 숨 막힌다 알지? 유진 씨 언니 아니 언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근데 얼마 전에는 내가 유나를 만났는데 어떡해.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연습실에서 지나가라. 만났어.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재밌어해? 언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너무 미스. 너무 요새 안 힘들어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었어. 아직 미성년자야. 맞아. 근데 내년에 딱 이제 20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마 내년에 성인 되면 JYP 연습실 언니 경보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손채영 온다 누구? 혹시 몰라. 숨 막히게 해서 미안해. We have a taro. 와우. 날 타로로 류진 씨의 심리를 받을게요. 류진이가 없는데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때 그 라떼 감정을 살려서 세 장 뽑아. 진짜 타로 안 해봤나 보다. 언니 그렇게 보면 뭘 뽑을 수 있어? 언니 눈을 감으나 안 감으나 보이는 건 똑같은데. 아, 그래? 진짜 안 해본다. 아, 그러네. 일단 요거랑 조심히 뽑고. 유진 씨가 당근을 흔들고 있어. 그럼 뭐야? 도망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나뭇가지로 보이지? 아니 언니. 당근이 이만큼 자란 거야. 그녀는 탈출을 바라고 있고요. 어떡해 어떡해. 보면은 인피니티의 굴레, 무한의 채영 굴레에 속해 있고요. 맹수네. 와인을 마시고 취한 채영 씨를 내가 걔가 될 거야? 있어. 어떡해 싸울 준비가 됐어. 어떡해 어떡해. 왜냐 아까 눈을 가리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지. 언니 눈 가리고 아웅한 류진 씨는 언니랑 싸울 준비가 됐고 언니 비위를 맞춰주다 당근을 흔들고 있어. 선채영 온다 눌러. 언니에게 지목될 후배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장 뽑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진짜 큰일 났다. 또 흔들고 있어, 당근. 언니 이럴 수 있어요? 다음 후배는 7명 그룹이야. 우리 내년에... 그 JYP NCTink 얼굴 애들 7명. 언니! 나 진짜 너무 늦어. 진짜로 7명이야. 계속 가보자. 트와이스의 다음 무드를 한번 볼게요. 소름 돋는다. 어떡해 언니 진짜 어떡해? 또 당근. 아니 근데 언니가 봐봐 이게 당근은 움켜쥐고 있어. 손채영이 주도하는 당근 파티라는 거야. 당근과 와인. 내가 봤을 때 언니 알콜프리 후속작인데 당근 케이크가 나오나 봐 뮤직비디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저 다음은 아 그래 해석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예, 언니 너무 당근이다. 근데 이렇게 3당근 뽑기도 힘들잖아. 어 진짜로. 내장팩 언니가 다 당근을 뽑았네. 내년에 나오는 JYP 신인 걸그룹 손채영 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너 아까 당근 먹고 있었다. 삼겹살 맛 당근. 이거 난가? 안녕히 계세요. 아 어떡해. 영지야. 영지야. 나간 거 처음이야. 언니 야, 안 되겠어. 너 나간 거 처음이라며. 왜 좋아하는 거야. 자 손채영 씨. 아 폴라로이드 무서워서 찍지도 못해. 이거 찍으면 박제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새해에는 상사 조심하시고 선배 조심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나 JYP 씨도 보고 싶어. 피디님 사는 거 없지만 꼭 나와주셔서 영지랑 재밌게 네 토크하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피디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류진 씨도 한번 부탁드려. 류진아 나와서 영지랑 내 얘기 좀 하고. 미안해. 류진 씨 손톱 뜯지 마세요.